아이고, 할머니. 아, 힘드시죠? 제가 들어드릴게요. 아이고, 고맙구로. 새하늘님 축복을 받을게야. 아, 여기 물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덥다. 야, 시원하다. 억수로 맛있네요. 이게 다 영부님이 안수 기도한 샘물에서 나온 물이라서 그래. 저, 근데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내 이름? 아니, 놓친 내 이름 알아서 뭐 할라고. 할머니 보니까 돌아가신 우리 할매 생각이 나세요. 내 이름은 박순녀야. 와, 이름 진짜 예쁘시다. 학생도 이제부터 기도 열심히 해. 그러면 다시 할머니랑 새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야. 알았지? 예. 고마워요. 기자 선배한테 확인해봤는데 어머니한테 주던 약이 향정신성 약품이라는 게 확인됐어요. 어머니 말고 다른 분들한테도 주고 있다는 증거만 확보하면 그때는 경찰도 검찰도 그대로 방관하지 못할 거예요.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요. 전 이제 나가봐야 해요. 강사준이 곧바로 오라고 해서요. 저기 한 가지 더 부탁할 게 있어요. 경찰이한테 전해주세요. 엄마, 이제 희망이 생기고 있어. 아무도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하나 둘씩 들어주는 사람이 생기고 있어. 여보, 우리 상미 걱정하지 마. 우리 상미 이제 곧 영부님과 새 천국 결혼식을 하게 될 거야. 여보, 난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. 이게 다 새하늘님의 계시였어. 우리 상미를 영부님의 영모로 만들기 위한 새하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고. 정말 놀랍지 않아? 이제 다 왔어. 소린자매. 아, 네. 예비 영모님께 생명수는 가져다 드렸나요? 네. 수인자매 일은 만족하세요? 네, 새하늘님께 크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. 우리 수린자매가 구선원에 입교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랬죠? 아, 대학원에 가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그러다 새하늘님 만나서 제 길을 찾게 됐습니다.
그랬군요. 그래요.